터지는 딜이랑 점화 틱 데미지 정확히 계산해서 들어간 거라서. 나이스. 아, 이런 판은 굶주린 사냥꾼 안 든 거 항상 아쉽단 말이야. 이런 판 오랜만에 요네 진행해볼 거고, 신스킨도 나왔으니까 좀 나온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은, 요즘 요네는 뭐 특별한 빌드도 없고, 챔피언 성능이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서, 한번, 그냥 요즘 어떤 느낌으로 요네 사용해야 되는지, 뭐 템은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무난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철갑궁의 무대가 제일 무난해 보여요, 저 조합 상대로는. 뭐 피박아서 버틸 필요도 크게는 없어 보이고. 이거 아칼리 상대로는 절대 이 강화 Q로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럼 아칼리가 이 스킬로 받아치거든요, 저걸로. 그래가지고 딜교를 거의 대부분 손해를 봐서, 딜교를 할 때는 절대 풀스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깡 Q로 들어가야 돼요. 깡 Q로. 잠깐만, 이거 봐줄만 한데? 딜교 한 번만 해놓고. 이건 안 가도 잡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가고 있긴 한데 못 버티나? 헐타님 드리블 잘했는데? 일단 점화는 걸어놨어. 이거 따라가자. 이거 그냥 잡으면 되는데? 얘 스킬 다 빠졌잖아. 나이스. 뭐야, 캔은 풀을 냈어. 아깝다. 캔은 2킬 먹어가지고 이득 되게 큰데? 일단 요네의 첫 귀환 가장 베스트 타이밍은 광전사 나올 때 집가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번 판이야 인베트 캐 먹어서 단검이 있지만 평소 같을 때는 1100원이겠죠? 정확히는 1250원에 모으는 게 좋습니다. 충포 가격까지. 아니, 정말 미아가 너무 늦은 거 아니야? 왜 여기 보인 다음에 미아를 쳐? 이거 방출봉 나오긴 했는데, 뭐 그래도 저도 광전사까지 떠가지고 이제 딱 그 반반 정도 느낌이죠. 경험치는 제가 조금 더 손해보긴 했는데, 뭐 경험치 손해보긴 했어도 아직 답이 없는 수준까지는 아니라서 그냥 무난하게 라인전 진행하면은 될 것 같아요. 무리하지 않고. 이렇게 돼가지고 원래 아칼리 상대로는 EQ 진입하면 안 돼요. 아니면 방금처럼 무빙 페이크 주고 들어가야 돼요. 지금 제가 방금 한 것처럼. 아이고, 구독 고맙습니다. 일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어차피 아칼리는 이거 굶주린 사냥꾼 든 것도 아니고 기발에 든 것도 아니라서 유지력이 조금 밀리거든요, 요네에 비해. 그래가지고 계속 긁어주면은 제가 조금 더 유리하게 라인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 번에 원콤 나는 거 아니면은. 아, 무난하게 라인전 합시다. 이렇게 계속 긁어줄게요, 야금야금. 또 한번 긁어주고. 아칼리 상대로는 이 쿨타임마다 이렇게 야금야금만 들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절대 깡 맞딜은 좀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칼리 6레벨 이후부터는 최대 야금야금. 야! 솔킬은 생각도 못했는데 킬 다 먹여줬는데? 아군이 당했습니다. 내 다리로 잡았다. 그렇지. 킬각이었거든요. 이거 일부러 점화 최대한 늦게 걸었어요. 왜냐면은 저 표식 터지는 딜이랑 점화 틱 데미지 정확히 계산해서 들어간 거라서. 나이스. 아, 이거 왜 내가 이대 해줘야 이기는 거지? 나이스. 그래도 이거 판테 어차피 이 요네가 상대 뒤쪽으로 좀 들어가지는 판정이라 궁이 궁 쓰면은 뒤로 돌아가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되네요, 다행히. 이렇게 좀 라인전 주도권 잡았으니까 좀 더 라인전 세게 하기 위해서 절정의 화살 구매해주고, 선템은 철갑궁 가져오도록 할게요. 아칼리 윗무빙 쳤거든요? 이거 그냥 살짝 딜교? 자, 여기까지만. 이거 절정에서 뜬 턴 딜 진짜 세죠? 그냥 몇 대 때리지도 않았는데 아칼리 바로 반피 나가지. 그리고 아칼리 같은 뭐 이제 몇몇 챔프들이 있잖아요. 원거리라던가 또는 뭐 이런 아칼리 같은 이 스킬마다 딜교해야 되는 챔피언들은 Q 3개 이선마다 되게 괜찮습니다. Q 선마는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좀 Q로 때릴 수 있는 상대한테 Q 선마를 해주면 좋고, 이런 챔프는 이선마도 괜찮다는 거, Q 3개에다가. 근데 이거 망한 거. 야, 나 여기서 아칼리 킬 들어가면 나 울어. 어? 아니, 아칼리 킬 싫어하냐고, 얘들아. 아니, 아칼리 3킬에다 제압골까지 먹는 거 맞아? 그래도 저는 템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. 이러면은 이제 계속 이 과다치유 싸우면서 딜교 해줄 수 있고. 아, 근데 얘 레드 왜 있어? 2구도 같아요.
제가 아까 얘기했던 구도죠. 2로 먼저 진입하면은 아칼리가 이렇게 따라와 준다는 거. 아 근데 이거 무지 미드 구도 엎어진 게 좀 아쉽네요. 이거 내가 계속 유리하게 가져가야 되는데. 아칼리 상대로 안 그래도 상성 안 좋아가지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단 말이야. 오 뭐야. 이건 잡았다. 나이스. 와 불춘님. 아니 아 진짜 나 서폿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이번 판에. 이러면은 이제 다음 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대 바로 올려주면 돼요. 철갑궁에 무대 피박까지 뭐 그렇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에. 들어오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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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그냥 우리 과일 내가 챙기지 뭐. 여기 판테 있다는 거 체크만 해주고. 어 잠깐만 이거 판트몬 그래도 봐줄만 해가지고 봤는데 어 괜찮네요. 뺄 수 있나? 어플 잘 써서 살긴 살았다. 아 이거 치면은 어 이거 그냥 안 빠여 들어가게 할게요. 빠여 들어 어 여기 이렇게 판트몬 오죠? 이래서 일부러 아낀 거거든요. 이렇게 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제가 좀 위험해서 침착하게 하나씩 이즈리얼 마무리 해주고. 나 한턴 버티기는 했는데 풀 있네. 일단 아칼리랑 이즈풀 다 빠진 거 체크해줄게요. 어 카림님? 어 뭐야 이게 아무도 안 나. 아 근데 나 이거 죽겠는데? 아 풀 좀 나한테 그만 써. 플래시를 몇 개 쓰는 거야. 그래도 무대 나온 턴이라 세긴 세다. 풀시기 하나만 섞겠습니다. 어차피 이따가 가엔도 올릴 거고 3코어로 피박할 생각이긴 하지만 내가 한 턴 버텨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싸움에서. 어 이거는 쓰레쉬가 좀 과하게 나왔죠? 이거 깔끔하게 잘라줍시다. 딜 세니까 깔끔하게 잘라먹고. 근데 우리 바론 있는데 그냥 이거 바텀 2차 까면 안 돼? 어? 또 어디가? 야 이 클립 안 참는다. 에어본 둘 다 떴고. 그렇지 나이스 에카리에요. 여기 여기? 그렇지. 바, 어 방금 아칼리 궁 끊었는데? 눈에 큐룩? 나이스 뚫어도 될 것 같은데? 이런 거 이런 원거리 챔피언들 잡을 때 방금처럼 그냥 선 궁으로 진입하는 게 좋아요. 그러면은 이 스킬로 다시 한 번 더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. 쉴드로 버텨주고. 나이스. 지지.